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명상하면 이제 보통 마음을 다스린다. 또 마음을 이렇게 그걸 한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상을 하면 좋다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명상하면 이제 스트레스도 줄고 이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 하는 거 전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건강하려고 그러면 이제 술 담배 적게 하고 그다음에 인스턴트 음식들 이제 흔히 말해서 불량 음식들이죠. 그거 안 먹고 그다음에 뭐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활동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운동 부지런히 하면 건강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실천을 하지 않죠. 명상 좋다는 것도 알면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우리가 된다는 거 알면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핑계, 이거는 한 1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라니까, 그 다음에 직장에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회사를 내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온갖 이유로 인해가지고, 결국, 중요한 거는 결론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많은 이제 이 뇌과학자, 아니면 이제 정신과 의사,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이제 이끌고 있는 명상 전문가들, 이제 명상의 스승들이죠. 그분들이 왜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그리고 또 현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왜 끝까지 안 할까요? 자, 그걸 오늘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명상을 안 하는 이유 중에서 우리가 운동은 해요. 헬스장 가가지고 이제 근육 운동, 다리 운동 이런 거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얼마 전에 헬스장 1년 거 끊었습니다. 이제 1년 거 끊으면 그게 됩니다. 할인이 엄청나게 돼가지고 끊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지런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요.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되면 등산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명상은 왜 안 할까요? 그리고 명상센터 또 명상을 가르쳐주는 데 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이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헬스장에는 많은데 명상에는 사람이 적을까? 저는 그 이유가 첫째, 명상은 이제 마음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헬스장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생기든지 다리가 좀 더 이쁘게 된다든지 뭔가 표가 납니다. 근데 명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헬스장이나 이제 이렇게 물질로 된 거는 조금만 하면 표가 납니다. 근데 명상은 잘 표가 안 나죠. 이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표가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오래 좀 지속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게 또 다른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상 가르쳐 주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보면 이제 그분들은 잘 압니다. 그분들은 이걸 10년, 20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 아는데 이제 처음 하는 이제 사람들은 그분들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그 명상 센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명상할 때 이제 한 시간 이제 명상하고 또 한 시간 다른 프로그램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한대 가지고 30분 명상하고 또 30분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이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30분이면 보통은 1시간인데 30분으로 줄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고맙고 좋은 거죠. 처음 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30분도 그 사람들은 처음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우성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한번 오고 나면 완전히 그냥 고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고문이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문 이러면 보통 물 고문, 고춧가루 고문, 그리고 이렇게 때리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문들이 있죠. 근데 그 고문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기 악랄한 고문이 있다 그럽니다. 그 고문이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떤 상자에 딱 넣는 거에 꼼짝도 못하게 이 저기 이것도 머리도 꼼짝 못하고 손도 꼼짝 못하고 다 못하게 그 안에 탁 털에 넣어버립니다. 넣어버리고 이렇게 문을 딱 닫아버린대요. 이제 그게 세계 최고의 고문이라 그럽니다. 그 고문을 하면 3일이면 대부분 다 줄줄줄줄 그냥 뭐 다 뭐 그걸 해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 생활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다음에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이렇게 바쁜 사람들을 그런데 바쁜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30분씩 그리고 1시간씩 이렇게 명상한다고 꼼짝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처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고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또 적응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끔 그 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그게 적응을 해가지고 야, 이 명상을 하니까 참 좋더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개 10명 중에 9명이 그걸 힘들어하는 거 이게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제가 자료들을 쭉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들리는 게 명상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진다 그럽니다. 근데 명상은 마음인데 마음하고 몸하고 무슨 상관이야? 몸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영양제도 먹고 보약도 먹고 뭐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야지 몸이 건강해지지. 명상이 왜 몸 건강에 영향을 미쳐 이러는데 뇌과학자들이 지금 최근에 엄청난 그 논문들을 뭐 거의 1년에 1,000개 정도씩 이렇게 전 세계에서 논문들이 나온다 그럽니다. 근데 그 논문 내용에 보면 인간의 병 이제 육체의 병이죠. 인간이 이제 병들었을 때 그 육체의 병의 80 내지 90%가 사실은 이제 이 정신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마음을 괴롭히는 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생긴다는 그런 논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뇌과학자들의 지금 논문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그걸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이제 지금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장내 미생물 이제 발효 미생물 그걸 이제 뭐 판매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도 이 명상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몸에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막 그 스트레스 받고 좀 하면 이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미생물들도 마음이 안 편하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뭐로 나옵니까? 그렇죠. 똥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게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발효 음식이라 그러죠. 발효 음식은 대부분 다 이제 발효 미생물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미생물들이 내가 명상을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 이 속에서도 제가 편안하게 있으면서 내 몸에 유익한 사람들 몸에 이제 이렇게 좋은 그런 그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낼 건데 내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나니까 이 묻던 게 살로 가는지 피로 가는지 뭐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똥으로 나와버리고 나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으면 그게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걸 저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논문들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좀 더 이제 축적이 되면 여러분한테 요 부분도 요 부분만 뽑아 가지고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왜 명상을 해야 되는가 중에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환경이 바뀌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으로 갔어요. 외국으로 가면 뭐 그렇게 그 여행 일정이 힘들고 뭐 빠듯하고 그러지 않은데 갔다 오고 나면 뭐 거의 몸살이 난다 아닙니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외국으로 가면 산도 낯설죠. 우리나라 산들은 여러 개로 그렇게 생겼는데 외국 산들은 또 이렇게 모양이 다르죠. 산 낯설고 하늘도 낯설다 그럽니다. 그리고 음식도 낯설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도 전부 낯설어요.
이 환경이 낯설면 우리 몸은 이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피곤하죠.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도 피곤합니다. 마음도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불안한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인체에는 DNA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5만 년 전에 이제 인류 이제 5만 년 전에 이제 인류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죠. 그 5만 년 전에 인류의 DNA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현재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이 DNA는 잘 안 바뀝니다. 물론 이제 노력을 하면 뭐 좀 바뀐다. 뭐 또 DNA는 절대 안 바뀌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노력을 하면 바뀐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좀 더 있으면 이제 결론이 나겠죠. 중요한 거는 5만 년 전에 그 DNA가 바뀌어봤자 쪼얗게 안 바뀝니다. 근데 5만 년 전 환경하고 5만 년 전의 환경하고 그리고 현재 환경하고 환경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5만 년 전에 DNA, 우리 인간의 DNA하고 그리고 현재의 DNA는 조금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환경은 엄청나게 바뀌었죠. 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아니면 한국에서 뭐 유럽으로 여행만 가도 이 몸과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됩니다. 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5만 년 전하고 현대하고 DNA는 요거밖에 안 바뀌었는데 쪼매밖에 안 바뀌었는데 환경은 엄청나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여러분들 갓난아기 있죠? 갓난아기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계속 웁니다. 뭐 한 100일 동안은 뭐 낮이고 밤이고 자꾸 울어요. 예, 그러면 젖달라는 줄 알고 이제 젖주면 조금 낫고 그리고 참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뭐 똥을 누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기저귀 하나 주면 조금 낫고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계속 이제 자꾸 웁니다. 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고 딱 태어나고 나니까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 있죠. 예, 엄마 뱃속은 뭐 모든 것이 아기한테는 최적화되어 있죠. 온도도 따뜻하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반신욕 하듯이 이렇게 물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리고 막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엄마 그 탯줄로 인해가지고 영양분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 뱃속은 아기한테는 최적의 그런 환경이었는데 딱 세상에 태어나고 나니까 배고프면 지도 먹어야 되고 먹고 나니까 또 똥도 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춥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시끄럽기도 하고 그냥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기를 엄마가 꼭 안아주고 또 젖꼭지 물려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고 옷도 해주고 이렇게 막 살펴주면 아기가 어떻게 되죠?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잘 적응을 하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5만 년 전에 그 DNA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현실은 자동차도 있죠. 그다음에 뭐 완전히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게 경쟁의 연속이잖아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옛날에는 그래도 산에 가서 뭐 따먹고 뭐 바다 가서 뭐 잡아먹고 뭐 이래가지고 서로 경쟁을 안 했는데 막 지금은 뭐 죽을 돈 살 돈 경쟁을 합니다. 정신없습니다.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가겠어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명상은 엄마의 젖꼭지 같은 거예요. 이 명상을 하면 내 마음이 살 위로가 됩니다. 내 몸이 위로가 됩니다. 내 몸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명상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인들이 네네 나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 뭐 어쨌다 뭐 자꾸 행복을 이야기를 해요. 행복을 찾아가지고 떠나는 뭐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지개 찾아 떠나는 어린 소년처럼 현대인들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할 때도 뭐 저기 100년 동안 행복했는데 100년 동안 행복 아닙니다. 100년 중에서 뭐 반만 행복해도 엄청난 반은 뭡니까? 10분의 1만 행복해도 그건 뭐 엄청난 행복이죠. 그래서 결혼도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은 그냥 그 결혼 생활 중에서 10분의 9를 찢고 뽑고 싸운다고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기쁨을 찾아가지고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쁨을 찾는 것보다 행복을 쫓아가는 것보다 불행을
줄이십시오. 불행을 줄이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누리고도 남을 정도, 누리고도 철철히 누리고도 남을 정도의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주변에 차고 넘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불행을 줄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명상을 해야 됩니다. 명상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무게, 이제 불행의 원인이 대부분 다 마음무게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추억, 안 좋았던 일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았던 그 일들이 전부 마음무게가 돼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죠. 그게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그 씨앗이 싹 자라듯이, 여름이 되면 그 씨앗이 확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어떤 계기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음무게, 이제 불행의 씨앗,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자꾸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행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행의 불행을 줄이버리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한 행복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명상 조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주변에 얼마나 이제 참 내가 많은 행복을 누리고 내가 얼마나 이제 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좋은지 그걸 느낍니다. 뭐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권력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걸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요 부분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결론이 났습니다. 명상 열심히 해야 돼요. 나 이제 명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보통 하루 10분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10분 넘어 하면 힘들어요. 저도 어쩌든 지금 저는 한 15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10분 정도라도 한번 명상을 했으면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10분이 어렵다 그러면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5분이 어렵다 그러면 하루 1분이라도 괜찮아. 중요한 거는 매일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앞에 책 보면 앞에만 새카맣잖아요. 그리고 이제 명상해야겠다 해가지고 한 3일 정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막 1시간, 2시간씩 막 열심히 하는데 3일 뒤에는 완전히 노초가 돼가지고 그냥 한 일주일씩 쉬고 나니까 내가 왜 명상을 해야 되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한다 그러면 막 10분은 커녕 1분이라도 좋으니까 10초라도 좋습니다. 그냥 앉았다가 탁 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매일 나는 1분이라도 한다, 아니면 10초라도 한다, 이런 이제 마음의 약속을 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10초 하다 보면 20초 되고, 20초 하다 보면 30초, 30초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참고 견딜 수 있으면 이제 그게 꾸준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저처럼 15분을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저는 15분 정도는 가뿐하게 합니다. 오히려 15분 하는 게 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은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왜 명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명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불행을 줄여줍니다. 이제 불행이 행복을 가려 있는 거예요. 불행을 줄여주면 행복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하려면 어디서 배워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디 뭐 저기 쪽집게 학원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명상은 뭐 이제 이렇게 탁탁 찍어가지고 하는 이제 또 속성 코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울 때는 약간 이제 힘이 들더라도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인터넷 검색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5월 16일인가? 이제 다음 달이죠. 5월 16일 날 직지사. 거기에 템플스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절에서 한 3박 4일로 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모아 가지고 이 명상을 가르쳐 줘요. 거기 보니까 플럼 빌리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계적인 명상 대가가 두 분이 있습니다. 최고로 있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달마이 라마 이제 스님이시고 한 분은 티나한 스님이십니다. 이제 그 이제 이번에 이제 직지사 템플 스테이에서 하는 거 5월 16일부터 하는 거는 그 티나한
틴나한 스님의 밑에 법사단, 이제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죠. 그 일곱 분이 한국에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명상을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3박 4일 동안. 그래, 여러분들이 조금 뭐 직장일, 그다음에 뭐 집안일, 무슨 일 다 일이 있죠. 뭐 저기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아 명상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긴다 그러면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보따리 사고 그거 가가지고 한 3박 4일 정도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 명상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거기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또 따라 하다 보면 어찌어찌 배웁니다. 그러면 그거 배운 걸 가지고 집에서 하루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또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명상의 맛을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일단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지 하다 보면 되고,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아 이거구나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거는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하고 관련된 거는 이 간접이라는 게 없어요.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특이하게 맨날 이제 발효 뭐 이제 금강 발효 뭐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음양오행 사주팔자 그것만 강의하다가 그것만 영상을 만들다가 오늘 특이하게 명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사실은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연관이 있는가를 갖다가 앞으로 또 차곡차곡 영상을 한 지금으로서 한 10개 정도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이 이제 장래 미생물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명리학 이제 사주팔자 이제 음양오행하고 명상하고 이게 다 연관이,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차분하게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의식으로 넘어가면서 같이 작동을 하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을 전부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막 분별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파헤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더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원래의 마음은 빈수레입니다. 제가 빈수레를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빈수레가 있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 곳 딱 태어나면서 아기가 안 생겨났어요. 안 생겨나고 딱 이제 안 생겼다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 거기로 딱 태어나가지고 공기만 먹고 산다면은 아기가 울지를 않을 거예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죠? 아기는 어떻게, 배가 고프면 울게 되고 찝찝하면 울게 되고 그 두 가지 종류밖에 안 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빈통이에요. 빈통이고 빈수레입니다. 빈수레 원래 이렇게 시작된 것인데,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이제 살면서 색의 무더기를 보게 됩니다. 자, 색의 무더기는 이게 색의 무더기 그리고 수의 무더기 이렇게 나가는데 오온의 무더기입니다. 다섯 가지의 무더기를 우리는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무더기 중에서 이제 색의 무더기가 뭐냐면 물질이 되겠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어떤 보석이 있다 그러면 결국 그 보석은 하나의 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돌에 지나지 않는데 너는 과연 이걸 돌같이 볼 수 있겠느냐, 보석을 두고. 그렇게 하지만 아무도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애기한테 우유병을 놓고 돌을, 다이아몬드를 놔보세요. 애기는 어느 것을 취하겠습니까? 야, 이거 돈 된다. 우유는 지금 잠깐 안 먹어도 되지만은 다이아몬드 이거 딱 나눴다가 내가 어른 돼서 써야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색의 무더기는 점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 물질을 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편리한 곳에 살다가 조금 불편한 나라로, 우리 처음에 지금 중국 여행 많이 가죠. 중국에 초장기에 십몇 년 전에 중국에 가면은 전부 질색 팔색을 해서 옵니다. 그 누가 그러더랍니다. 화장실 시골로 여행을 가면서 화장실에 갔더니만은 새끼줄만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끼줄이 뭔데 이랬더만은 그거 타고 나오면 끝난답니다.
그래가지고 난 이제 물로 씻어야 된답니다. 그 일종의 이제 뭐 차를 처음부터 물로 씻는 도구를 주는 게 아니고 새끼줄 한번 타고 그 다음에 새건지 헌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한대요.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이 이렇게 문명사회 살면서 누가 새끼들 좀 큰일 납니다. 그죠? 이게 뭔 짓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들이 우리가 보고 크고 크게 이제 살아오면서 연수, 횟수를 더한 것만큼 커져간다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어릴 때 우리 지금 이 부드러운 휴지에 뭐 처리 안 했습니다. 그죠? 달력. 그죠? 얄팍한 달력이 있으면 끝내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365장 아버지가 먼저 쓰면 그날은 못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겨우 신문 있죠? 신문 비벼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가 제 반에 있는 애가 요 코 있는 데가 여기가 까맣까맣해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묻은 것처럼 까맣까맣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걔하고 같은 반대에서 코에 뭐 묻어 닦으라 이랬는데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뭐 묻은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마다 보는 선생님들마다 얘는 코에 뭐 묻었다고 애들이 신문지로 코 부렸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처음에 걔 보고 너 왜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휴지가 없어서 맨날 신문지 문질러 코 풀다 보니까 그 인쇄 글자가 여기에 빼여서 그렇다 장난삼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욕망의 무디기가 커져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물질이 다양화되면서 그 속에 우리는 많이 있죠. 이제 그 기억의 무디기, 색의 무디기 속에 이제 그 힘들어하는 게 많이 있어요. 결코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모양을 보고 막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겸손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겸손하게 생겼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 사람이 참 이렇게 다소곳하고 겸손하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있죠. 못생긴 사람 보고 겸손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또 뒤에는 또 야, 정말 착하게 생겼다 이래 얘기해요. 우리가 착하게 생긴 건 어떻게 수더분하고 이랬는데 이쁜 얼굴을 착하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착한 몸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착한 몸매, 착한 얼굴이 하면 아니면은 모두가 뭡니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겸손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모양에 의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참 많이 받고 있더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모양이 색깔, 색이, 색의 무디기가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뭐 색깔이 좋네 안 좋네 이런 것도 막 얘기하게 되고 그 이제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제 형태를 말하는 거죠. 크기 그리고 상태 이 모든 것은 색의 무디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보더라도 이건 하나의 색의 무디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그걸 무덤덤하게 넘겨버리면은 마음에 저장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고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그대로 기억 속으로 저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저장이 되어서 오늘 어쩌다 쇼핑하다가 이제 그 밍크 이제 코트를 하나 봤다는 거죠. 딱 하나 보고 난 뒤에 세상에 내가 애를 이거 지금 20년 키우는 동안 이거 남들 다 입고 다니는 밍크 털 하나 없다 이래갖고 남편 보고 진짜 괜찮은 거 있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밍크 코트 하나 못 사주는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때부터 있죠. 조금씩 깔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다 보면 사주겠지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거는 내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 저거 아니라도 따뜻한 거 얼마든지 있다 하고 무덤덤하게 넘어버리면 그냥 그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의 무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과정을 많이 겪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수의 무디기. 원래 이제 느낌도 이렇게 우리가 뭐 항상 비어있어.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데 담았다가 그리고 밑도 다른 곳으로 저장했다가 또 비어있는 마음에 또 담아가지고 저장하고 이렇게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커지더라는 거죠. 자, 그럼 수의 무디기는 느낌의 무디기가 되겠습니다. 느낌의 무디기는 슬프다.
간단합니다. 아, 저거 슬픈 거네. 그리고 또 뭡니까? 좋다. 그리고 싫다. 그리고 기쁘다. 이렇게 이제 뭔가를 보면서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때로는 이렇게 탁탁탁 느끼면서 오는 이 모든 거, 이 사실 느낌의 무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싫은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슬픈 거는 싫어하고 기쁜 것만 볼라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 수의 무디기, 이게 또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기억 속으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청 저장하고 있는 게 많을 거라는 거죠.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그거의 무게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 다니게 됐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뭐 초비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요. 너무 뚱뚱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가는 부엌의 거리가 뭐 10m도 안 되는 거리를 가는데 5분 동안 질질질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위 수술을 해요. 위가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몇 배로 커요. 큰 것을 다 잘라내고 요만하게 만들어놔요. 근데 이 위장이라는 것이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먹는 거에 따라서 위 주머니가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작게 먹으면 또 줄어들어요. 줄어들어가지고 되는데 굳이 그걸 잘라내버립니다. 작게 그 위장이 크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사람의 욕망이 많이 먹게 되는데 그건 역시 알아차림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먹는 양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하고 딱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모든 그 내가 몸으로 느끼고 보고 이런 거 모든 무디기에서 내가 알아차림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만은 비만대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의 무디기, 생각의 무디기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 때문에 생각병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요즘 무슨 환자가 많습니까? 예,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고 아기도 우울증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아기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뭐 태어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생각은 어떤 생각? 가족의 생각, 친구의 생각, 돈 생각,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항상 그 막 그냥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 가족 이걸 딱 생각한다면은 남들은 모르겠다. 일단은 우리 가족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무디기에 우리가 오은의 무디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한쪽 생각을 가지고 몰고 가요. 생각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그래요. 이제 생각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무게감을 가져 있으면은 물론 우리가 기억하는 게 없고 저장된 게 있으면 맨날 모르는 사람들만 보게 돼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남편인 줄 알고 생활을 했는데 밤에 떡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또 물어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완전히 이제 그거는 뭐 기억상실증이겠죠. 그런 거는 무게감이 없어요. 이미 결혼을 했고 부부라고 돼 있다면은 사실 이제 가족에 대한 막 무거운 짐이라든지 무거운 뭐 이게 뭐가 되게 뭐겠습니까? 남편 이러면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면은 남편 하면 바라는 모든 생각들이 무게감을 가져 있어요. 자식 그러면은 아 나의 몸을 빌어서 수행하라고 태어난 자식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빌어서 내가 너희들이 태어났으니까 넌 나의 소중한 제2의 보물이야 이러면서 막 애지중지하면서 우리 아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무드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릴 때 엄마 따라 미장원에 갔습니다. 미장원에 쫙 앉으니까 어머니들 딱 앉아갖고 전부 다 머리 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자랑 저 자랑 막 하는데 우리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요. 저 나오면서 엄마 부르세요.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들부터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럼 뭘 잘할까? 얘가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이제 아 공부해야 되겠다. 엄마들은 저런 걸 좋아하고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애는 애대로 어떻게
그 생각 속에 말려가지고 뭡니까 커피 터지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수수수 받아오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갖다 주면 기쁜 거죠. 그거 막 생각이 무득이게 괴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엄마는 보면은 어 잘했구나. 근데 내 인생하고 아기의 인생하고 물론 조금은 이렇게 잘하면은 엄마가 좀 덜 괴롭지만은 예, 사실 엄연히 개체거든요. 완전히 다른데 이제 그 자식이라는 거 또 가족이라는 거 그런 게 매달려가지고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 생각하면 다양한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 생각하면은 정말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 생각하면은 빨리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런 것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분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구분을 너무 많이 해서 그 구분 속에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에너지가 나쁜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나쁜 에너지가 쫙 나오면서 네 개 장부 중에서 화가 나죠. 화가 나면 어느 장부를 힘들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면서 뭐 그럴까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는 나는 이 애도 싫어요, 제 애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많이 하는 사람은 세상의 병을 다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도 다 우리가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돈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 한 처음부터 우리가 돈이란 것에 구속을 받지 않았다면은 모두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만든 세상이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몸 스스로를 마음과 심신을 죽이는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상의 무디기에서 우리는 또 기억과 저장이 되더라는 거죠. 돈을 가졌으면 행복하고 또 뭡니까 좋은 친구가 있으면 기쁘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무의기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자 행의 무의기도 원래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행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의도와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온의 무의기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미래로 가는 후생으로 이제 다음 생으로 가는 모든 결과를 만들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 중에서 이 행의 무디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행동입니다. 내 몸에서 의도는 기입니다. 의도.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의도는 기가 되는데 행은 음이 물체입니다. 행은 행위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행동을 하는데 실제 몸으로 행동하는 거 있고 입으로 행동하는 거가 있어요. 입으로 행동하는데 이거는 의도가 없으면 절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의도조차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뭘로 이어집니까? 행위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데 말하기 전에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친구를 하나 봤는데 옛날부터 그 친구는 싫어요. 그 싫은데 싫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얘한테 너 이런 거 고쳐라고 말하고 싶다는 의도를 딱 품게 된다. 그러면 볼 때마다 그 의도가 어떻게 됩니까? 행위로는 안 났지만은 그 마음의 의도는 계속 말해야지 하는 의도가 딱 그게 모여져가지고 어느 날 이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마찰이 딱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 말해야지 하는 의도가 행위로 쫙 나오면서 너 참 못됐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찰이 딱 생기면서 이제 그때부터 지지고 복구가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생활선에서 알아야 될 게 이거라는 겁니다. 생활선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무심코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들고자 할 때도 이걸 하나 쥐고자 할 때도 내가 쥐어야지 하는 마음이 안 가면 이거 절대로 못 집니다. 누가 그러죠? 마음은 뻔한데 몸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게 몸이 물질이 이미 사고가 나서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뭔가를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한쪽 팔은 못 써요. 이게 아저씨 의도대로 안 되고 지 맘대로 돼버려요. 근데 한쪽 팔은 헤라클레스예요. 어떻게 한 손가락으로 물 푹푹 뚫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손가락 요래가지고 벽돌 다섯 장을 파괴를 시키더라고요. 얘는 안 꺼도 못해요.
그래, 저는 그래서 저거 침 맞고 뜸 뜨고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데 그냥 걔는 막 그냥 흘렁흘렁하게 뭐 마음대로 있고 이 손으로 오른손으로 뭘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모르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느 날 마비가 되면서 이거는 안 되고 못 쓰고 요것만 키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 팔은 이렇게 큰데 이거는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의도를 어느 쪽으로만 보냈습니까? 쓸 수 있는 쪽으로만 의도만 보낸 거예요. 이걸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주는 의도를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이 굉장히 신비해요. 살고자 세포를 보내면 걔가 하나씩 침투를 합니다. 하고 거기에다가 의술적인 거를 보태가지고 같이 가해주면 내 의식과 세포가 같이 침투해서 걔도 살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알아차림을 못했기 때문에 걔는 죽여버리고 얘만 살린 거예요. 이왕이면은 얘 힘 센 거 하나 쓰는 것보다 힘 비슷한 거 두 개 쓰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마음으로 의도를 안 했고 행위 없었고, 이거는 마음으로 의도를 너무 많이 보냈고 행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할 때도 분명히 의도가 따라서 행위가 따라간다는 걸 아시고 말을 할 때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잘 하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마찰이 생기고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 그 자체가 뭐가 생긴 겁니까? 불선업이 생겼다는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마라는 거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행위로 나오게 된다. 행위로 나와서 결국 뭡니까? 선, 불선으로 지어집니다. 선으로 생각하는 건 얼마든지입니다. 우리 이미 행한 것, 앞으로 행할 것, 선은 얼마든지 행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불선은 오지 않은 것은 하지 말고 이미 행한 것은 알아차림으로, 우리가 불선을 했기 때문에 난 죄가 많아요, 큰일 났어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차림을 계속하면서 선을 함으로 해서 뭡니까, 그 불선이 선에 의해서 불선이 더 많이 커지면 요만큼의 고통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의 무득이를 하기 전에는 항상 의식이 따라가서 그 행위에 의해서 먹고 싶어서 먹고, 말하고 싶어서 말하고,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고 싶은 사람하고는 못 싸워요.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어떻게 한쪽은 안 싸우려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집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너 안 올래 거공이 되고 하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미쳤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피하려고, 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피해버리는 거. 그래서 싸움은 어떻게? 피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싸움할 때는 맞닥뜨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도망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부부 싸움 할 일 있으면은 똑똑하고 현명한 여러분들이 잠깐만 내요, 뭐 사가올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망가 계십시오. 그러는 동안 이제 이거 분노를 하고 행위를 할 사람이 마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자, 그래 네 생각이 뭐고 이러면서 앉아가 다 듣고 있으면은 막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중에는 뭡니까, 내가 싸울 의도가 없었던 사람도 듣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행위가, 듣는 행위가 생겼고 그 행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찰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좋은 일만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겠습니까? 그죠? 좋은 거, 우리가 육입과 육처에 의해서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이 탐심으로 가면서 탐심이 뭐가 됩니까? 진심으로 변하고, 그죠? 이게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못 가지니까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분노로 변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치심으로 변하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그걸 해하고 가져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행의 무디기가 결국 뭘로 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앙 배고파 하면서 앙 우니깐에 밥을, 우유를 주더라. 아니 우유가 아니고 이제 엄마가 젖을 주더라. 앞으로는 우는 행위를 해서 젖을 얻어먹자. 그래서 배만 고프면 앙앙 울어요. 그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억의 무디기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울면 모든 게 해결되더라. 아 찝찝하다. 으앙 또 해결하고.
그죠? 그러니까 아기는 아주 단순하게 그런 걸로 시작하면서 말을 배우고 어떤 것을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커져가기 시작하죠. 모든 것이. 자, 그 다음에 식의 무디기가 되겠습니다. 식의 무디기는 판별을 하는 겁니다. 판별, 구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은 옳은 행위다, 저것은 그런 행위다 하고 옳고 그름을 자기의 잣대로 잽니다. 안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은 옳고 나쁘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거, 착하다 나쁘다 이런 거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뭡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너도 적용해라 같습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아주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 불우의 돕기를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해가지고 없는 저 거기에 뭡니까 독거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독거 노인한테 요즘은 쌀이 없으면 쌀이 쌀 사주고 반찬 사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오면 전부 착한 사람하고 손을 잡습니다. 근데 그 사람 낮에는 탱탱 이제 이렇게 아침에는 푹 잡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되면은 막 이제 독거 노인들한테 갈라주고 저녁 때 되면 싹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침 되면 딱 와가지고 잡니다. 그래가 또 이제 아침에 좀 자고 오후 되면 또 독거 노인을 또 불쌍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뭘 나눠주고 하고 밤에 또 일 나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낮에는 저런 일만 하는데 한 가볼까 하고 다녀요. 밤에는 남의 집 담장을 넘더랍니다. 그러면서 밤에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지고 거기서 잘 사는 사람들 거 수고 한 거 못 사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얻어먹은 독거 노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물건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홍길동이죠. 홍길동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현재 그대로 현재 그 모습 그대로 봐야 되는 거지. 과거의 기억을 끌어와가지고 그 기억을 갖다가 옆에 붙여가지고 무디기를 붙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 항상 오판이 생기더라는 걸 알아야 돼. 항상 새로운 나예요. 항상 새로운 당신이고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왜 그러냐, 우리 세포도 매일 변합니다. 매일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건강하고 젊어 보이고 싱싱해요. 근데 매일 운동을 하면서 싱싱한 세포를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이도 팍싹 늙어 있습니다. 내 몸을 질질 끌고 다니니까 세포도 희죽희죽한 것만 나와가지고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어떤 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별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뭐 속담으로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왜? 뭐 때문에 이깁니까? 우기는 데는 장사가 없더라면서 막 우겨요. 막 그냥 그 옆에 그 집이 있고 막 있다 하면 어디 들은 거 가지고 막 우기는데 할 말이 없다. 가본 사람도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을 모르면서 그걸 우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담 넘는 사람이 홍길동 씨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한쪽에서 보면은 불선이고 한쪽에서 보면 선이란, 그거 지가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놓고 왔을 때 지가 배불러 뭐 훔치기는 나쁜 거지만은 지가 먹지 않고 남을 줬으니까 착한 일이다.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는 거냐. 그러네. 그러면서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옳다 나쁘다를 판별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독거 노인의 입장과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을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어떻게 구분할까요? 유유상종이라 그랬습니다. 면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르면은 또 그 사람이 가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할 때 똑같은 사람 안 되려 하면은 네가 참아라.
참 좋은 말들은 어찌 이리 많습니까? 맞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남 얘기처럼 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판별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의식의 무디기를 가지고 와서 시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붙이지 말아라는 그런 것. 내 딸 옛날에는 아주 못된 영희가 지금은 착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년 동안 안 만났던 영희를 10년 전에 아주 못됐었는데 지금 걔가 선천한 영희를 보고 이제 10년 전의 무디기를 어떻게 갖다 붙입니다. 쟤 아주 못됐어 이러면서 다른 친구한테 걔 얘기를 막 못된 거를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이면은 또 한 사람 못됐다고 이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서 자기는 불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전하는 거 이거 있죠.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보지 않은 거, 듣지 않은 거,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은 절대 내 입으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자 셋만 모이면은 요 셋도 아닙니다. 둘만 모이면은 이제 막 그냥 하나가 완전히 막 그냥 가루가 돼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네 번 나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아니 꼽지만 좋은 말만 해주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꼽지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제가 이제 그거에서 그 법구경에서 사리부타 테라하고 마하모칼레나 테라가 어떤 가는 제자가 되기를 서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서원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서원하지 않을 바에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원래 비어있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 거룩된 것을 담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텅 비어있는 빈수레에다가 우리는 뭐 너무 많은 것을 담아요. 담아 하나 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질질질 끄면서 끊고 다니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저장된 모든 무디기들이 어떻게 커가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무게는 어떻게 자라왔는가? 자, 소년기입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아가야 때부터 그릴라 하니까 너무 많아서 뭐 그랬습니다. 소년기에는 딱 그만큼이에요. 지가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그러면 학생 이러면 뭡니까? 공부하고 그 무디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 물질 문명이 이제 발달하면서 과학 문명이 커져가면서 애들이 보는 눈이 커지고 언론 이런 것이 전부 커져가면서 간접적으로 보아지는 게 많으면서 그게 직권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거기서 덤벼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오히려 어른이 바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소년은 소년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가지게 된다. 그 무디기가 앞에 있는 거 온의 무디기라 했죠. 온의 무디기 색 또 뭡니까? 수 그다음에 상 행 식입니다. 이거 다섯 개의 무디기가 소년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가 청년기를 지나가면서 욕망과 욕구가 커져갑니다. 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계획을 세우면서 점점 커져가면서 점점 큰 무디기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누구 잘 되는 사람, 잘 된 사람을 갖다가 모토로 삼고 그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욕심이겠죠. 욕심인데 그럼 사람이 욕심을 안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러게요. 그게 사실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만큼 주위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 이상을 놓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장년이 돼가면서 애도 키워야 되고 또 뭡니까?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점점점 무리기가 커져갑니다. 무리가 커지고 그다음 탐진치가 점점점 커져갑니다. 커져가고 이제 나이가 들고 노인이 돼버리면 무지 커져갑니다. 사실 그렇죠. 연수가 살아날 수가 많을수록 짐이 많죠. 마음의 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짐은 없어요. 자식이 자라서 그걸 했기 때문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식이 독립을 했는데 엄마 나 지금 다 주고 가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를 한 명 낳았습니다. 낳고 이제 또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외지로 이제 그 가버렸어요. 그런데 애를 데리고 다시 제가 살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뗀 혹 하나 뗀 줄 알았는데 두 개 붙이가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그러면서 오랫동안 또 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논인이 돼서 논인기가 돼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손주까지 걱정해야 될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뭡니까 이쪽에서 이거 하나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뭔가 하나 생겨가지고 붙여서 생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오온의 무더기는 점점점 커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누가 그럽니다.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더라. 그러면 갓 태어나 나가야 태어나지도 안 하고 죽어 나가야는 엄청 착하겠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받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될 수 있으면 아니고 모든 것을 수행으로 연결시키면은 내 마음이 괴로울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줄어가는 과정을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부처님의 수행법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세상의 짐은 제가 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도 그렇게 아팠고요. 무거웠고 그래서 허리도 휘어질 것 같고 제가 몸이나 더 컸으면 몰라도요. 몸무게 50kg도 안 되는 몸에다가 세상 짐을 다 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엔 쓰러질 것 같더라.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다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가벼운가? 내 몸에 있는 것을 내려놔서 내 몸에 처음부터 달린 게 없었어요. 이런 살덩어리밖에 달린 거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아들의 자식의 짐, 누구의 짐, 뭔 짐, 욕망의 짐을 가득 쥐고 있었기 때문에 어깨가 그럴 수 없이 아팠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걸 하나하나 비워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저장된 것들이 이렇게 떠올라옵니다. 이제 왜? 비어지는 공간으로 쭉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색의 무디기, 그리고 수의 무디기, 그리고 상온의 무디기, 상온이 뭐 온자가 무득이 온입니다. 그리고 행위의 무득이 그리고 의식의 무득이 이런 무득이들이 이제 뭐 이 무득이가 몽땅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마음은 한 마음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만 하게 돼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속도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어느 게 먼저고 뒤에고 이렇게 이런 거가 있죠. 밥 먹다가 신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고 이렇게 잘합니다. 자세히 쳐다보면요. 밥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그럼 한참 보고 그게 있어지면 꾹꾹꾹 씹다가 또 한참 보고 꾹꾹 씹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왜 그냐 하면 씹어가면서 보고 가면서 하면 두 개 다 분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그게 순서가 0.01초라도 앞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앞서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이렇게 다 떠올린 것은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씩 떠오른다는 거죠. 수행을 하게 되면은 깔려 있던 기억의 무더기들이 하나씩 이제 떠오르게 돼. 특히 집중 수행 때 그런 게 오릅니다. 집중 수행 때 좌선 수행 때 떠오릅니다. 행선할 때는 떠올리면 넘어집니다. 그죠? 행선할 때는 앉고도 못해요. 그리고 좌선할 때는 상당히 많이 떠오르면서 좌선할 때 마음 정화가 물론 행선할 때는 집중력이 키워지고 좌선할 때는 마음 정화가 굉장히 많이 돼요. 마음 정화가 되면서 자, 이 하나씩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는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또 비우게 돼요. 자, 그러면은 남편의 기억이 있다. 네, 우리 이제 부부님 중에서 보살님들이 많기 때문에 남편의 기억을 떠올려 본다. 남편 이랬더라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근데 이제 기억의 무디기가 남편하고 살은 횟수가 많을수록 뭡니까 이게 커져갑니다. 근데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럼 남편에 대한 뭐 큰 무디기는 없어요. 가벼워요.
그런 생각만 해도 기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는 나 별로 안 무거운데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 말만 꺼내도 뭡니까? 이가 내려앉는다. 어떻게 이가 내려앉는 건 갈아가지고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편 생각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뭔가 떨어져. 술, 제발 술 좀 안 먹었으면 하고 떠오르는데, 술 좀 안 먹었으면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남편이 술을 먹고 나를 괴롭힌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왜 괴로울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아져 가요. 앞으로. 알아져 가면서 그 원인 속에 내가 있다면 내가 그거를 뭡니까?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도저히 해결 못하고 직장이다. 그럼 직장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뭔가 있다. 그러면은 부인이 도저히 해결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남편의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욕망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남편의 욕망을 여러분들이 다스려줄 수가 있어요. 여보야, 우리 너무 그래 욕심 가지고 살지 말자. 그거 한 단계 안 올라가면 어떻노? 내가 있으면 되지. 우리 가족이 있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는 것보다는 옆집 영희 아버지는 벌써 부장됐다는데 너는 만년 과장이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어떻게 그간 스트레스를 받고 뭡니까? 손바닥 지문 지어가면서 빌어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술을 먹는 원인 이런 게 단순하게 일어난 게, 물론 술의 습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찾아보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관심. 남편이 옛날에는 그렇게 나한테 어떻게 요래저래 살펴주지만 요새는 어디 나가서 12시 들어가도 친한 척 뭐 그냥 왔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뭐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딱 수업하고 있는데 마칠 때쯤 되면 이제 또 전화가 알람이 또 다르락 울려요. 그래갖고 받습니다. 조금 이따 마치고 내려갈게 이랍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그럼 누군데 이거네 누구겠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가 응 밑에서 와서 차 대놓고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말, 와 좋겠다, 어째 그래, 너는 마칠 때마다 남편이 할 시작할 때는 데려다 주고 마칠 때는 데리러 오고 참 정말 행복하다 이거네. 너는 24시간 그렇게 살아봐라 행복한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불공평하다 이 얘기를 한대요. 어떤 쪽은 무관심해서 탈이고 어떤 쪽은 관심이 너무 많아서 탈이고 이런 거. 우리가 남편에 대한 기억 이런 것도 사실 내가 이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옳은 것인데, 이걸 한번 쭉 떠올리면서 과거에 지나간 거 또 현재는 내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과거가 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을 가지고 딜레마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남편의 폭력. 어떤 부인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얘기는 저는 간접 경험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 있는데요,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뭐 얘기도 하고 뭐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이 생겨요. 어떤 부인이 이만큼 얻어 터져가지고 도망을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고 이러면서 숨겨줬는데 나 이제 집에 안 들어갈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이틀 있더만은 이제 자기 친구를 부르더랍니다. 불러갖고 우리 집에 가갖고 우리 애기 아빠 반찬 뭐 해먹는가 좀 보고 온다 이러더랍니다. 그래 말하니까요 그 사람 딱 하는 말 기가 차갖고 가라, 너희 집 가라 이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계속 그 일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때리면 맞고 어떻게 해결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들지만 이제 그거 연속인 거예요. 그게 남편만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경우에는 못 살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번 네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빨 다 빠져가지고 손바닥에 힘이 없을 때도 그러나 보자 하면서 기다려가지고 딱 늙으면은, 근데 나는 안 늙습니까? 같이 늙어가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부가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부가 오늘 부부가 오셨는데요,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말을 안 해도 괴로운 게 있구나 전이가 되고 행복도 전이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괴로움은 나누는 게 좋다 그러죠.
행복 떠나는 게 좋다 그러죠. 누가 그럽니다. 괴로움은 내가 다 하고 행복은 네가 가져라 이랍니다. 그러면은 나는 폭발하고 내가 죽어버리면은 오히려 그게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일이 있으면 서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에 의해서 괴롭다면은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거죠. 자, 남편의 독선이 싫었고 이런 겁니다. 이거 제가 다 물어본 겁니다. 남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러니까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많은데 내가 네 가지만 추려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이게 그입니다. 그 남편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정말 싫어요. 이런 게 이제 싹 남편이라면 떠오릅니다. 그래서 독선이 싫어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말도 안 하고 보기도 싫고 밥 딱 차려주고 막 먹고 가든지 말든지 오면 막 오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어느 날 어떤 부인이 그랬대요. 어느 날 그런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고생을 하다 살다 보니까 아마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밥 안 먹었다 하면 밥 차려주고 아침에 나간다 하면 시간 돼가 밥 차려주고 이랬는데, 이거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잘못하면 남편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잘 생기고 그냥 내한테 잘하는 사람인데 잊어버리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했답니다. 다녀오세요 하고 이제 그냥 갔다 오라고 등도 털어주고 이러고 딱 올 때 되면 집에 와갖고 밥 딱 이렇게 준비해 놔놓고 아이고 이제 고생했어요 이러면서 해주고 이러니까는 이제 이러기를 한 달을 했대요. 한 달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남편이 술이 이만큼 내가 왔더래요. 와가지고 일로 앉아봐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왜 이러니까 너 변했다면서 남자 생겼냐 물어보더라고요. 웬일이냐 하면서 왜 내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하면서 이상한 혹시 돈 뛴 일 있냐 하면서 안 그러면 집을 잡혔냐 하면서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뭐든지 말해라 그러니까 부인이 막 웃는 거예요. 내가 수행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정말 잘해, 당신한테 잘해야 되겠더라 이 생각이 들어서 난 잘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 하면서 그럼 같이 수행하자니까 나 수행 필요 없어 원래 수행 된 사람이야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러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나 불안하다 원래대로 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하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그래 한다 이랬더만 한 사흘 하더만 아니다 수행인 결과대로 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갖고 다시 돌려가지고 갔다 오세요. 지금 그런데 남편이 부인이 하는 게 너무 이뻐서 그래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있죠. 싸울 일도 없고 그냥 손잡고 같이 다니고 그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여러분들 지금 내 대충 살고 다음에 한번 진짜 멋지게 태어나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안 되면은 바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내를 기다리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은 과거의 기억들은 결국 이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현재가 중요할 뿐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자녀, 이 자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참 많은 것을 버리고 삽니다. 수행도 못합니다.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 어떤 엄마가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펑펑 우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이제 대학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자기는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이제 국어 선생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막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막 그냥 자기 말마따라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남편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무의도식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니던 학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자살을 하는 게 없고 그래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녁 때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 밤 오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설거지했는데 한 달에 80만 원.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한 달에 60만 원짜리 뭡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20만 원 가지고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애 공부시키지 말라고 그 공부시키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그럼 네가 벌어온나 네 벌어온 갖고 먹고 살자 그러면서도 남편 나갔다 하면 사고치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 부인이 약간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가족만 생각하면은 자기는 막 완전히 막 울고 불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그래서 제가 참 고생 많이 했네 그 말밖에 안 했는데 막 그냥 줄줄줄줄 울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자식한테 이렇게 나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자식이 나한테 앞으로 보답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보답할까요? 보답하겠죠. 보답을 하겠죠. 하는데 어떻게 된 후에 내 다 늙고 청춘 다 보내고 난 뒤에 원망하면서 남편 원망하면서 자식 원망하면서 못 먹을 거 뭐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이렇게 입을 거 못 입고 이렇게 하면서 자식한테 뒷바라지를 다 해놨는데 장가 시집 가고 장가 딱 가니까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짱 가버리고 자기 먹게 살기 바쁘고 나는 뭐 했나. 그렇다고 자식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의 현실에 맞게 실정에 맞게 이런 게 들어가는데 우린 그런 걸 잊고 살아요. 그러면서 요즘 많죠. 막 노래해가지고 왜 노래방에 도우미로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자식 가수비 벌려고 그러면서 자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즐거워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자녀 공부 잘하면 소원이 없겠더라. 근데 공부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애가 막 근디땅 툭 넘어집니다. 뭐겠습니까?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완전 비실비실비실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제발 좀 건강해라 이랍니다. 그래갖고 공부 안 하고 건강했더만은 두 개 다 잘할 수 없나 이랍니다. 그럼 애 잡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거 잘 되면은 그걸 또 감사하게 생각해요. 두 개 다 잘 되고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아이를 바라면서 좀 못되지만 친구를 잘못 만났어? 없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내가 피리 같으니까 그런 피리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의기투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잘못 만났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탓하기 전에 내 애부터 챙길 줄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애 건강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애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너는 꼭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이거 부모의 욕망이 자식을 힘들게 만드는 거 무지 많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런 목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표를 자꾸 이렇게 떠올려서 싸그러뜨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이 아니고 수행이죠. 하고 있는데 걔 딱 보면은 차라리 공부를 못했으면 하는 심정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잘하는 것을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잘하면 지 자신한테 맡길 생각이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그 떠올려가지고 내가 과연,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이런 모든 바람이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바람이라는 거. 세 개 중에 탐심에 들어가요. 탐심에 들어가가지고 애가 공부도 못하고 착하지도 안 하고 또 비실비실하고 목표도 없고 이렇게 딱 돼버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진심이 생겨요. 화가 막 나면서 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애한테 뭡니까? 매초리 들고 때려패기 시작합니다. 네 개 중에 한 개라도 잘해라 하면서 건강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착하기라도 하든지 목표라도 가지든지 이러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에 불순이죠. 애기는 무슨 생각합니까? 내를 뭐 하려고 나왔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이런 모든 바라고 있던 그런 마음에 저장된 기억들을 떠올려서 또 뭡니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라보면서 바라봐가지고 바라보는 걸 끝치는 게 아니고 다 바라보면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자, 그리고 나의 기억, 스스로에 대한 욕심은 얼마나 있는지 다 되게 그렇습니다. 나이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목표, 욕심 이런 게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희노애락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나는 기쁘게 살고 싶고 또 어떤 데는 분노가 있고 그리고 사랑도 하고 즐거움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떠올리면서 내가 괴로움이라고 이런 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 이거 사실 우리가 분리를 시키라 그랬죠. 자, 지금 이거 막 떠오르는 거는 뭡니까? 자,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요. 희노애락 다 떠오르고 이 희노애락 속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나도 있고 과거도 있고 모든 뭡니까 친구도 있고 모든 부모에 대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는 모든 기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이게 다 떠오르는 이거 다 뭡니까? 물체가 떠올랐습니까? 물체가 쫙 떠올라가지고 이게 물체 자체가 온 건 아니죠.
물체 자체가 온 게 아니고 이것은 뭐가 떠오른 겁니까? 이미지가 떠오른 거예요. 그죠? 내가 산을 생각하면 산이 턱 옵니까? 아니죠. 산이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와버립니까? 그 이미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올라와서 과거에 내가 괴로웠던 거, 과거에 행복했던 거, 이 모든 것은 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억밖에 안 돼요. 기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겁니다. 물론 공부하는 학생은 기억을 떠올려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지금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미지나 기억들은 전부 다 무형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에 지나지 않는 무형이기 때문에 이런 건 또 느낌이고, 그래서 그 느낌들을 우리가 다 알아차려야 돼. 이걸 다 알아차릴 때 행복한 것, 기쁜 것, 기뻤던 것도 이미 이미지면서 무형이면서 느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시 괴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슬프고 괴로웠던 거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뭐가 됩니까? 그 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런 것들도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떠올려라는 게 아니고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야 집중 수행을 하면은 이것이 떠오르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요 비어있는 빈수레에는 항상 바쁩니다.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냐, 처음 시도할 때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다 비워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수행을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집중 수행을 딱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가까운 것부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금방 했던 거 내지는 뭐 이렇게 의도한 거 또 의도하지 않은 거 이런 게 막 떠올라요. 떠올라다 보면은 이제 수행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싹 떠올라갖고 이제 대상이 딱 떠오릅니다. 딱 떠오르면서 그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무듬듬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산 이렇게 떠오르면은, 아, 가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아, 산에 갔다 오니까 갔다 오는 것도 그 즐거움이 오래 가지 않고 여기에 내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게 별로 무덤덤해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행위, 얘가 뭐 내가 즐거운 일을 했든지 나쁜 일, 슬픈 일을 했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행위들이 그때 과거로서 느껴지면서 무덤덤하게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거죠. 이런 것이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게 되면 무덤덤해지고, 처음에는 괴로웠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무덤덤해질 때 내 수행력이 깊어지고, 그 무덤덤함이 아무렇지도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무엇이 되냐,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점점점 어떻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은 노년기에서부터 가까운 것에 붙어서 이제 버려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면서 그 무게감이, 어떤 마음의 무게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것도 지나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더라. 그리고 아주 내가 청년기에 행했던 거, 그리고 소년기에 행했던 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내가 있어가지고 지금보다 소중한 건 아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수리가 생기면서 아주 자유로운 마음이 되면서 이게 뭐 있습니까? 텅 비워버린. 이게 뭡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우는 것이지 욕심버리는 게 마음 비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구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미워졌다, 인자는 좋아졌다, 그거 비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비어있는 마음이에요. 비어있는 마음에 우리는 쉴새 없이 갖다 채우고 있더라는 거지. 근데 수행을 쫙 하면은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걸 내가 못 알아차려. 못 알아차릴 정도로, 물론 알아차리지는데 그 공간을 내가 깜빡해버려요. 그러면은 숨만 내쉬고 들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쭉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몸이 가뿐해져요. 가뿐해지면서 편안해지고, 이렇게 눈 떠올리려고 또 해도 그 안에 확 비어있는 게 느껴져요. 비어져 있으면서 편안해지고 뭔가가 뭐가 생기느냐, 지혜로운 마음이 싹 생기면서 뭐가 떠오르느냐,
행복이라는 것이 딱 돌아. 행복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게 행복이라. 막 내가 다이아몬드를 끼고 봐라, 친구가 알아줘서 야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행복은 누가 만드는 것이다?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오늘 마음은 비어있는 수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유익했습니까?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